안녕하세요, 뮤직앤몰 더 엠의 수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직앤몰 더 엠의 써니입니다. 네, 더 엠 소리에 타버렸어요로 시작했습니다. 어우, 인기 많으신데요? 네. 어, 왜 웃으시죠? 그러게요. 네. 그럼 써니 씨 너무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야 오매불망 더엠 날만 기다리면서 네. 아 이제 가냐 저제 가나 언제 가나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저랑 똑같네요. 저도 씨도 그랬어요? 저도 더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땠어요? 저 안 보고 싶었어요? 네? 더엠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됐어요. 네. 아 근데 그래도 조금 보고 싶기는 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 보고 싶을 수가 있겠어. 써니 씨 키만큼? 많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조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네. 완전 보고 싶었고요. 우리 이러지 네. 말고 더엠 빨리 시작해보죠. 네, 그럼 다음 무대 정말 수홍 씨와는 전혀 다른 분이죠? 어, 조강미남, 에반의 바보 유호석. 네, 그리고 써니 씨와 완전 다르게 깜찍하고 귀엽고 노래 잘하는 아이유의 마시멜로까지 만나 보시죠. 빠졌어요? 빠졌나봐요. 못 태어날 것 같아요. 저도 빠진 것 같아요. 같이 빠졌나봐요. 네, 아 근데 너무 멋있으시니까 그 우수에 찬 네. 눈빛과 네. 감성 네. 발라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은 것 같아요. 저도 발라드 가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알았어.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그래,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알았어요. 어, 진짜요? 네, 아, 해보세요. 알겠어요. 죽어도 못 보내. 네, 못 보낼 것 같아요. 네, 됐고요. 네, 아직 네 발표가 안 나네요. 여기까지 못 부르겠네요. 장난이에요. 아, 근데 좀 섭섭했어요. 왜요? 수홍 씨 노래 잘하시는 건 많이 아는 사실인데. 아니, 저 옆에 두고서는 그렇게 좋아하시면 섭섭하죠. 어떻게 그럼, 조강미남인데.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다음 무대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 무대는요, 2010년이 더 기대되는 네. 분들의 무대입니다.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네. 이현욱의 라이브 거선. 네, 차세대 아이돌 멋지 나온 남자, 제국의 아이들의 마젤토브. 그리고 제2의 브라운 아이즈, 디셈버의 희재 파트 2까지 네. 만나 보시죠! 괜찮아질 거라고 거짓말을. 뭐 하세요? 나 발라드 가수잖아. 오빠 이제 컴백해야 된단 말이야. 아 미안해 오빠 개그하시는 줄 알았어. 연습해야 돼. 아 진짜? 연습하고 지금 죽겠어. 다들 나만 보면 다 웃어 그냥. 노래하는 것만 보면 웃어가지고 연습해야 돼. 재밌겠네요 오빠. 아 뭐야 신곡이에요 오빠? 응. 한 번만 들려주세요. 우선 나 연습을 좀 하고 내 거 그다음... 들려달라고. 그래 나 혼자 내 거 들려달라고. 네 명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내 거 들려달라고. 내 거 들려달라고. 데코 들려달라고. 아직 컴백 무대도 안 해. 데코 들려달라고. 데코 들려달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권이웅네. 아 말해 들려주세요. 그거 좀 하지 마. 들려줘. 아니 근데 나 들려줘. 나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화음도 있고 말해가지고. 데코 들려달라고. 써니 씨는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려본 네. 적은 없지만요. 네. 무언가를 하염없이 기다려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를 기다리셨는데요? 키가 크는 거? 키가 크는 거? 네. 네, 아 좋네요. 아 근데 네. 갑자기 그건 왜요, 수롱 씨? 아, 바로 다음 무대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남자 KCM의 무대잖아요. 아, 그렇구나.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하루가 다가도록 기다리는데 아, 제가 이렇게 노래를 아직 잘 몰라서요. 죄송해요. 아세요? 불러주세요, 아시면. 하루가 다가도록 기다리는데.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무대에서 만나봐야죠. 네, 아, 그쵸. 네, 또 이게 또 가사가 또 남자의 딱 순정을 딱 노래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KCMC의 네. 첫사랑을 네. 가사의 소재로 삼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 그 전에.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명품 래퍼 션멜의 렛츠 토크부터 만나 보시죠.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여기서, 여기서. 선희 씨, 정신 좀 잡으시고요. 저 감성, 저 목소리. 어떡하면 좋아요. 하트 뿅뿅, 완전 뿅뿅, 완전 뿅뿅. 그러니까, 근데 선희 씨 이렇게 하트 뿅뿅 하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왜요? 제가 표현을 안 했지? 네. 더엠과 함께하는 날이면 늘 눈이 즐겁고요. 네. 귀가 즐겁고요.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요. 그렇죠. 하트 뿅뿅 늘 되고요. 그랬었죠, 네. 왜? 그럼요. 생각만 해도 웃음을 빵끝 찍게 하는 애프터스쿨. 그분들의 무대가 또 우리 수롱 씨를 네. 하트 뿅뿅하게 만드는구나. 네, 뭐 그렇죠. 씁쓸하네요. 왜 씁쓸하세요? 수롱 씨, 네. 소녀시대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다음 무대. 아 왜요? 아 왜 그 저는 두 그룹 다 좋아요. 진짜요? 네.
아니 너무 두 팀 다 잘해. 나 이렇게 더듬지? 아 그러면 누가 좀 더 좋아요? 아 이게 우리끼리만 이게 아, 이게 좀 이게 지금 우리끼리만이냐고요 지금? 네? 좀 조용히 얘기해봐요. 써니씨가 제일 좋아. 내가 진심이 네. 아니라도 이 말 너무 좋다. 네, 자 저희는 애프터스쿨 너 때문에를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네. 오늘 무대가 네. 아, 굿바이 무대라고 하네요. 너무 네.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뮤직 앤 모어.